중소수와 삼중수소를 하나로 합치면 헬륨이 탄생합니다. 이때 엄청난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되죠. 인류가 찾은 태양의 비밀 바로 핵융합 에너지예요. 인류는 이 엄청난 에너지를 폭탄에 쓰기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중소수와 삼중수소를 융합하는 강력은 우주에서 가장 강한 힘이지만 매우 짧은 거리에만 작용합니다. 하지만 같은 전하의 전기적 정력은 그만큼 가까워지는 걸 금지하죠. 그래서 핵융합은 고온 고압의 상태가 필요해요. 전자를 날려버리고 양성자를 가까이 보낼 수 있을 만큼요. 또 다른 문제는 삼중수소가 매우 귀하다는 거죠. 후쿠시마 오염수엔 많이 있지만 12년이 라면 반으로 감소해요. 평생을 창고에 쟁여두는 폭탄에는 쓸 수 없죠. 수소 폭탄은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합니다. 먼저 원자 폭탄이 폭발해 높은 열과 중성자를 내뿜어요. 높은 열은 충전자를 플라즈마로 만들어 템퍼를 고압으로 압축하죠. 중소수와 리튬은 중성자를 흡수해 삼중수소를 만듭니다. 그럼 중소수와 삼중수소가 모두 갖춰지죠. 내부에선 플루토늄이 폭발해 핵융합 물질을 안팎으로 더욱 압축시켜요. 드디어 핵융합이 일어나고 엄청난 에너지와 함께 초고속 중성자가 방출됩니다. 그럼 외피의 우라늄마저 폭발하죠. 이것이 수소 폭탄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발명품이죠.